갑시다. 자, 우리 단원들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평일에 공연도 못하고 있죠.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가평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단원 중에 또 우리 단장이 했던 춘삼이 그 친구가 또 하늘나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또 버드리란 친구하고 헤어져서 혼자의 독립을 해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설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 보시면은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이제는 뭐 여러분도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옛날처럼 못 먹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집에 있는 빌딩 같은 거 하나 사 팔아가다가 우리 학생하신 분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번 더 하고 와요? 네! 더 와요? 네. 분위기 속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My Way, 내가 가는 길 그거를 착히 펼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타깝게 기타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시죠? 학생에게 좀 전기가 딸려가지고 기타 같이 치면 목소리가 안 나. 그래서 내일은 별일 있더라도 그걸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곡 할게요. 내일 Take Me Home 한 시리라도 우리 존 덴버 분이 불렀던 노래 두 곡을 내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신나는 걸로 한번 이제 여러분이 뽀라먹고 다 뽀라먹었으니까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이제. 네, 왜냐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돈이 생기거든. 좀 메들리로 한 곡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괜찮아요? 예예. 연세대신 분들 이런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데 우리 세대의 60년대 70년대 세대는 이런 노래를 많이 하시고 또 듣고 계시지 않았나 해서 그 시절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080 이렇게 한번 더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려서 한중화 선배님 괜찮아. 미안한 거다. 미지근한 것보다 안 먹어요. 네, 네. 시원한 거 좀. 내 마음이 설파지 내게도 하나 둘 셋 넷 내게도 사랑이 사랑이 있었다 그것은 바라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요 전파리예요. 졸파리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 이제 제가 제 시간을 끝났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이거 나오면 출연료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저만 두 시간 넘게 하면 나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영시마도 족병이 쳐야죠. 그래도 이렇게 앵콜 많이 해주셨는데 앵콜 한 곡은 더 하고 가야지. 자, 앵콜 박수 한번 주세요. 앵콜 흔들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주머니에서 만 원씩 꺼내세요. 자, 벗습니다. 앵콜 만 원씩. 이제 앵콜이 그만 왔어요. 아직도 그 집을 못 봤나. 한꺼번에 주지 조금만 더 주고 조금. 고마워요. 저 오늘 아저씨랑 같이 안 오셨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뭔 남자가 있겠으면. 네, 시집이 한 두 분 더 가세요. 너무 멋있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국에서 서해 쪽에서 또 일부러 시간을 그래서 이 먼 데까지 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희한해. 저 전파리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상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주인공이 있는데 희한을 그거를 배신하고 꼭 나한테 와갖고 나중에 싸움 시키더라고. 근데 저는 항상 개방해요. 누구를 사랑한 걸 여러분 스트레스 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죠? 예. 그 대신 오늘은 한 30만원만 쓰시고 거기 가서 50만원 쓰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목이 좀 많이 쉬어가네요. 네, 좀 자기가 쓰던 음악 악기하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남의 걸 쓰다 보면은 잘 귀에 안 익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슬아님 여기 이제 올 봄에 행사 잘 해가지고 요거 여기 접수한답니다. 요거 다. 네, 그때는 도움 경기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영신아님 고생한 만큼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계좌번호 아시죠? 농협거 71702-095978 다 외우셨죠? 그게 영심 아빠예요. 나 그걸 왜 다 외우고 있지? 노래 제가 한 곡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하시는 분들 후배님들을 또 합창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저도 여기 어제 저녁에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위치를 잘못 찾아가지고 예, 송해 예, 요게 한 찍으니까 송이라며 둘레길로 나와가지고 엉뚱한데 저기 있죠. 천도 넘어가서 그 둘레길을 돌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예예. 예.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집사람하고 거기 저 3만원짜리 호텔 잤어요. 30만원짜리. 진짜 그냥 돈 미쳤나 봐. 자, 마지막 곡은 우리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청춘 예, 다가기 전에 처음 너무너무 정말 정말 시간 요거는 멈춰있는데 저 가는 인생만큼은 잡을 수가 없나 봐요. 그죠? 예, 엊그저께 이파른 청춘 바로 저도 이거 시작할 때 정말 32살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 벌써 7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몇 살인지 기억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더 늙지 마시라고 거기를 보면은 청춘을 돌려다오 하나 찾아주시오. 예, 천천히. 예, 그리고 우리는 이 공연자들은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해먹으면 끝나. 그리고 호박에서 왜 먹어? 엿 먹으면 절대 걸릴 없죠. 각설이 좋아하신 분들 단 한 분도 저희들은 코로나 걸으신 분 봤어요. 엿 먹으면 절대 안 걸립니다. 최고 좋은 게 호박엿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노래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거는 말고 그저 엿이 하나씩 사주시오. 예, 예. 저는 공연할 때 엿 하나도 5,000원이고 두 개도 5,000원이요. 개수로 두 개. 개수로. 어? 예. 하나씩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 예. 그거 좀 해주세요. 예. 복분자 젤리 저거는 묻지 말아요. 저거는 이미 변질됐어요. 저거. 유통이 안 되겠어요. 자, 준비 찾았어요? 아니, 네. MR에서 찾았어요? 예, 예. 왜냐면은 이 노래 이제 가사 나온 거는 재미가 없어. 나훈아 선배님처럼 쫙 옆으로 돌아가고 대우박 휙 들고 이걸 해야 돼. 그래. 청춘을 돌려다. 없으면요 고장난 내 자지 멈춰 있는데 고장난 내 자지 해주셔. 천천히 해. 1번 아니면 뭐 2번은 있어 제일 위에. 전발이 거는 그냥 찾기도 쉬워요. 그리고 MR 하나 만들려면요 엄청 돈 많이 들어가요. 제 노래 아시죠? 새곡 나온 거. 엇갈린 사랑, 사랑의 흔적. 그 다음에 우리 이승범 우리 거 각설이라는 선배님이 주셨는데 고마워요. 요거 세 곡을 해봤는데 한 번도 히트가 된 게 안 없어. 딱 한 분! 우리 각설이 선배님 중에 미스 미스터라고 아시죠?
예. 그 형이 원래 이름이 남팔돌. 그 형 한 사람만 광대가 떠서 지금 가수하고 있어. 나도 언젠가 우리 영심아처럼 녹수처럼 그냥 듀엣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좀 떴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부랄 옆바구니 안 닳고 다니까. 우리 팔자는 그런가 봐요. 찾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버들 눕지도 말고 저 고장난 시계처럼 딱 그 자리에 계시라고. 고장난 몇 시 가시다 저녁 저기 그 AI도 괜찮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들어봐. 혹시 들어봐. 괜찮아. 해주셨는데 다 남의 노래만 여러분하고 인사드렸고 올게 치면서 최종 프로그램 하세요. 제 노래를 해달라고 난리 났어요. 예, 어쩔 수 없이 혹시 여기 우리 팬 여러분들 뭐 빨간 글씨로 슈퍼챗 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예,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예, 저번에 만 원짜리 존나게 들어왔더만 5만 원짜리 넣어주면 좋겠다. 사랑 메들리가 세 곡이 있는데 MR로 들어가고 예,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써놔요, 쉽세야. 왜냐면 이게 1절 끝나면은 시간이 짧아갖고 TV 덜 받는단 말이야. 일부러 세 개월 긴 놈을 해야 돼. 한 바퀴 돌면 또 10만 원 나오잖아, 멀쩡한. 예? 어, 찾았어? 메들리? 그거 다시 해줘. 왜냐면, 아니, 나는 뭐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좀 가까이 보려고 가는 거예요. 음악 얼른 가자. 확실히 또 많은 자리 쉽게 모르니까. 옳지 이거 너의 세 곡이 아니고 오케이. 음악 돌려. 나 그냥 여기 올 거야.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출라. 내 노래다 이거. 오늘
우리 서로 사랑했던 오늘의 그 노래 왜 난 말아 아이데이 자꾸만 또 나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른 사람 찾아갔는데
난 원래 1교시 이거 세 곡이 내 거 이것밖에 없는데 그걸 중간에 또 가사 잊어버려갖고 아리사를 쳐다보면서 혹시 아냐고 지금 사인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시부가 그냥 웃기만 하면 되고 이게 현장에 엔진하는 모습이에요. 좋잖아요, 그죠? 어쨌든 사랑 주시고 주말인데 너무 바쁘실 텐데 또 여러분들 우리 각설이 여러분 정말 사랑 주셔서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항상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뭔가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고 가슴에 남을 그런 공연들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부였습니다. 우리 저 팬 여러분, 내일 2시에 또 여러분과 뵙겠습니다. 의상 괜찮죠? 네. 우리 각 씨가 해줬는데, 박음질이 잘못돼갖고 시브랄 찾고 혓바닥에 나와가지고 그걸 넣느라고 가사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멀리서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전파리가 됐습니다. 내일 여러분과 또 뵙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후배님들과 같이 아주 멋진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파리였습니다. 물러갑니다.